오! 잘 줬는데. 아가미. 아,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했지만, 아. 헐! 와! 우와! 이 제어피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백호골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20골, 30골 이렇게 넣는 선수를 많이 봐서 또 그런 선수가 주먹이 돼가지고 아 뭐 공격수면은 20골, 30골 넣는구나 라고 하지만 한 시즌에 10골 넣은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10년 동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같은 리그에 있는 것도 힘든데 그래 그 10년 동안 10골씩 넣었다 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100골 50개 도움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에서 아마 20명이 안 될 거예요. 어! 맞다! 머리! 아우 깜짝이야. 씨. 포로 시원시원하다. 야, 포로가 잡으면 빡빡 올려. 근데 이제 박스 근처에서 조금 욕심이 있었지. 아아 프로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아, 욕심을 네. 좀 여기서 냅니다. 네. 아, 너무 흥분해. 또 술 얘기하니까. 너 근데 나도 모르게 X라고 그랬네. 형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미안합니다 이거. 이거 방금 좀 낄 수 있지. 좀 사과합니다. 네. 지금 쫌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오 프로 때린다. 아 프로 슈팅 빡빡 때리네. 그냥 조지나? 와! 와, 너무 아깝다, 이거! 와! 왔다! 어시스타! 와! 손흥민 어시스트! 50 어시스트! 50도! 예! 야, 위에다가 계속 저렇게 찰라고 그러더니만 결국엔 조져서 넣네, 위로. 데뷔골 소니 프로 데뷔골 어시스트 해줌. 와 근데 진짜 손흥민 잘 줬다. 잘 준 거야 이거. 너무 잘 줬잖아. 야 이제 프로 손흥민 봐라. 한 골 넣었으니까 풀백 한 골 넣으면 됐다. 그지. 풀백 두 골 넣어도 그 팀 이상한 거야. 어? 소텐 토트넘의 경기. 아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한 골을 더 넣으면 100호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경기입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스코어는 1대0이고요. 포로가 득점을 했고 도움은 손흥민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가벼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게 줬던 패스. 저는 오른쪽에 패스를 줬길래 아무도 없는 거야. 어 뭐지? 미스인가? 미스인가? 라고 했는데 딱 포로 혼자 있더라고. 기가 막힌 패스. 그 상황을 잘 보고 정말 거의 그 골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패스였어요. 사실 그 정도로 완벽한 패스를 줬었고 포로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꽤 시원시원하게 크로스를 올린 선수인데 슈팅도 때리고 막 박스 근처에서 슈팅 타임이 나오면 옆에 케인이 있든 손흥민이 있든 안 보고 슈팅을 때리는 선수입니다. 그죠? 네.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인데 드디어 손흥민이 그래 프로야 알았다 줄게 나 근데 100골 필요하거든 일단 너부터 넣어라 그러면 나 좀 봐주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듯이 멋진 패스를 넣어줬었고 포로에 또 아까 저 슈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좋아할 만해요. 상단으로 킥이 좋아. 잘 때렸어요. 시원하게 때려서 네.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소튼이 분전하는 경기였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타이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만나면 까다로워요. 아주 강한 압박과 라인을 올리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로 어떻게든 경기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 소튼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토트넘이 거기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실점은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예, 포스터도 중요한 순간에 세이브를 잘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상하게 부상이 많이 부상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소튼도 선수가 나갔고 벨라코차 베드나렉 네. 다 부상이에요. 그 다음에 토트넘도 벤데비스가 나가면서 네. 페리시치가 들어왔습니다. 히샬리송은 더 일찍 나갔어. 그래, 히샬리송 나갔구나. 둘둘 나갔어요.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들어왔었고 이제 페리시치가 들어왔는데 클루셉스키는 움직임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클루셉스키 특유의 드리블을 조금 한두 번 보여줬어요. 조금. 네. 그러니까 좀 기대를 좀 후반전에 해볼 수가 있겠고 이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아 좀 들어왔을 때 벤데비스와 페리시치의 다른 점 뭐냐면 약간 좀 이 속도감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단순함. 네. 뭔가 페리시치는 볼 잡으면 뭐 할 게 많아 애가. 옆으로 가서 근데 결국에 할 게 많긴 한데 목적성은 하나야. 끝까지 가서 크로스. 그렇지. 네. 근데 벤데비스는 시원시원하게 앞쪽에 싸움을 붙이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들어왔을 때 좀 왼쪽에서 답답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그래도 뭐 페리시치가 볼 잡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길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 후반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50포 도움을 만들었습니다. 100골 50개 도움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마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 대업을 달성하기 직전이다.
소튼이랑 경기했을 때 소니가 득점 잘 나오거든요. 약간 전반 오버페이스한 느낌이 있어 소튼. 후반에 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대해보죠. 좋습니다. 오! 네! 먹었다. 근데 지금 부상인 것 같은데? 어, 일어난다. 차야담스. 괜찮나 봐. 바로 먹었어. 와, 어떻게 바로 먹냐? 이런 경기 좀 골 때리는데. 손! 코치였네. 아, 이거 핸드볼 아니야? 이거 PK야! 이거 안 봐? 어? 아 잠깐만. 왼쪽, 아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 팔이야? 이렇게 한 거에 맞았나 보네. 아 왼쪽 팔이 아니구나. 어? 왼쪽 좀. 야 저 정도 좀 볼 법도 한데. 와. 야 이거는 좀 보지. 아, 정말 이거는 좀 보지. 걔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한 번 좀 보아도 되는데. 어! 와! 잘 싸운다. 아, 잘 싸워. 저러니까 케인은 할 말이 없어. 저기서 떠가지고 헤딩을 만들어버리네. 와 대단한 선수. 대단하다. 와! 페니시. 와 이거 경기 끝났다. 아 이거는 소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은 못 만들 것 같고. 헐. 역시. 학생이형 단언하지마. 요즘 형 위험해 키키요. 이걸 지금 먹힌다고? 저런. 야 뭐하냐 이거 지금. 어? 이라며 번그아. 와. 와.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PK잖아 이러면. 와. 저 어떻게 막냐? 요즘에 나 뭐 얘기만 하면 뒤집히네. 자 경기가 종료됐거든요. 스코어가 3-3이에요 그 결국엔 지금 3-1까지 갔던 경기가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간 게 아니라 1점씩을 나눠가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1-3까지 갔다가 월콧 워드프라우스 PK 쫓아간 게 소튼이고요. 그러니까 3-1이 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월콧에게 바로 실점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소튼이 3-1 상황이 오래되면 오늘 힘들구나. 이제 좀 내려가죠 전이가. 아 이거 시간이 갈수록 두 골 어떻게 만회 못해 막 이러면서 좀 에너지가 떨어질 법도 한데 74분에 페리시치가 골을 넣고 77분에 월콧이 넣었잖아요. 3분 만에. 이게 컸어요. 거기서 네. 분위기가 훅 꺾였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튼도 야 이거 마지막까지 가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뭐 이게 그거에 걸맞은 원인이라고 보는 건 아닌데 3-5-2로 약간 변형을 줬잖아요. 그러는 다음에 케인이 올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중원 장악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원에서 이제 해리케인이 해줄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었고 아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후반전에 이렇게 골을 우르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거죠 이거는. 네. 결국엔 파페사르가 들어가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골이 됐기 때문에 애매하게 된 거예요. PK까지 줬으니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골 겨우겨우 역전했고 세 번째 골 먹었을 때 아 넣었을 때 아 토트넘 이기겠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실점. 그리고 마지막에 사르 투입했는데 좀 어이없는 파울이었죠. 그러니까 PK 줄 만한 상황이었어요. PK가 나올 만하다. 네. 결국 이거는 원정이기도 했었고 토트넘이 아무리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두 골을 내리 실점한 거는 욕 먹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한 거죠. 후반에 한 15분 20분간은 토트넘이 한 게 없었습니다. 네. 네. 끌려당겼어. 끌려당겼어요. 그 소튼의 현재 뭐 상황 때문에 더 절박하게 뛰는 것도 있겠지만 1대 3 경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쫓아 추격을 허용하는 거는 안 되죠. 페리시 골 넣어서 나는 제가 킬더 게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괜히 요즘 뭘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면 계속 뒤집어지네. 번그아. 네. 아스날도 그건 아니 봐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역배를 얘기하지 않아요. 홈에서 아스날이 스포팅을 잡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호민이가 이길 거라고 얘기한 게 내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 근데 반대로 됐어요. 1대 3이면 보통 이겨. 그럼 내가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야 이거 오히려 거기서 이거 뒤집힐 이거 쫓아 추격 당할지도 몰라요 토트넘. 그게 오히려 좀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추구가 그래요. 네. 저도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형은 가끔 네. 그런 거 있잖아. 이 선수 좋은데요? 바로 교체당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그게 되게 이상합니까? 저 좋아 보기 때문에 좋다고 한 거예요. 안 좋은 선수를 좋다고 하지 않아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네. 왜 이러지?
역배를 네. 얘기 잘 안 해. 네. 그 예상 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근데 오늘 토트넘 승점 1점만 이거 가져온 거는 너무 아깝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안 좋은 결과예요. 지금 4위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이 경기에서 다 잡은 승점을 그냥 눈앞에서 놓친 거 다름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아, 수비 집중력이 솔직히 엉망입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실점했다는 거, 또 득점하자마자 실점했다는 거, 경기 막판에 실점했다는 거. 이거 축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경기 시작하고 나서 5분 조심해라. 그리고 득점하고 나서 5분 조심해라. 그치? 끝날 때 직전 조심해라. 다 먹힌 거야, 그걸로. 다 나온 거야. 다 나온 거야. 예. 네. 집중력이 그만큼 안 좋은 거야. 오늘 다이어 계속 오락가락 했잖아. 네. 아니, 월코타지 실점할 때 거기 왜 서 있냐고. 이러면 분위기가 다운되잖아. 손흥민 선수가 50호 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경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00호 골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경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토트넘은 또 분위기를 추스려야죠. 그래도 토트넘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벤데비스 이렇게 나왔을 때 또 헤리케인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좀 연결을 해줬을 때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기 보기에는 편해졌어요. 속도감이나 이런 네, 거. 네, 속도감이 훨씬 더 나아졌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결국 네.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네. 결과가 이런 무슨 소용인가? 오늘은 승점을 땄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